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. 마음껏 시키시고 저도 편하게 대해주세요. 오늘은 황제가 아니라 오선희 씨의 팬으로서 함께하는 거니까요. 이모! 여기 좀 메뉴 싹 짜주세요. 오늘 제 팬이 쏘신답니다. 오선희 열혈 팬, 대화를 위하여. 태아, 그럼 시원하게 파도 타기 한번 갈까요? 저부터 고도리 방향. 이 집 내장전이 끝내줘요. 내 장전이요? 내장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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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강이에요, 생강. 아. 천엽, 천엽. 마지막으로 이 집의 하이라이트. 자, 소혀예요. 아, 힘드시면 제가 흑장미 드릴게요. 아니요, 제가 마실게요. 개보도입니다. 황실 어른들의 생신과 선대 제사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모두 외워두셔야 합니다. 이걸 다요? 걱정 마세요, 홍 팀장님. 제가 수학을 포기해서 그렇지 암기 과목은 중간은 했거든요. 열심히 할게요. 인생 역전 대박이다 진짜. 오, 너무 예쁘다. 아들 다섯 낳은 집에서 피자 눈 주고 사온 거야. 내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꼭 둬. 알았지? 어? 아 그래야 애가 얼른 들어선대. 아유 아빠는 뭐 이런 걸 사람이 진짜 부끄러움이 없다니까. 황후전은 마음에 듭니까? 폐하, 언제 오셨어요?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갛습니까?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? 아프긴요, 저기. 여기 너무 더워서 그런가. 근데 폐하 얼굴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바쁘신 건 아는데 함들어 올 때도 못 보고. 결혼 전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대신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대한제국 황후한테만 내려오는 사파이어 목걸이입니다. 선대 황제께서 프랑스 보석상한테 특별히 주문한 진귀한 보석이라 합니다. 아유, 뭐가 이렇게 화려해. 눈이 부셔서 이런 거 어떻게 하고 다녀요? 대한제국의 황후라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. 자.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, 써니 씨. 아유, 어제 받은 것도 넘치게 많은데 자꾸 또 뭐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더 미안해지잖아요. 이 시점에서 이런 걸 꺼내기 좀 창피하지만. 제 선물이에요. 팔찌네요. 제가 직접 만든 청금석 커플 팔찌예요. 커플 팔찌. 청금석이 사랑을 싹트게 해준대요. 배아, 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배아 빠순이었어요.
태아 때문에 뮤지컬 배우도 된 거고 그날 점심 식사 이벤트에 당첨되려고 편지도 수백 통 썼어요. 나도 알아요. 지금은 내가 많이 모자라고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거. 하지만 당신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그래서 태아가 훨씬 더 날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. 두고 보세요. 기대할게요. 어? 왜 이렇게 깨졌대? 너 입맛이 별로 없네. 이 좋은 걸 두고. 아, 그 얘기 들었어? 정대리 부인이 불륜으로 해고하는 거 불법이라고 회사 고소한다 그랬대. 대박, 진짜요? 그 부인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. 난 이쯤 되니 정대리를 이해할 것도 같다니까. 그런 부인이랑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. 먹고 살아야 하니 그랬겠지. 어쨌든 부인도 피해자잖아. 그치. 이유가 뭐든 불륜이 정당화될 순 없지. 안 그래?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데. 네, 네, 그쵸. 잘못된 일이죠. 요즘엔 다들 다르게 생각하나 봐요? 아, 저는 요즘... 유리 씨 생각은 어때요? 잘못된 일이죠. 아, 뭐야. 아, 분위기 뭐야. 아, 내가 또 유부녀 앞에서 입방정 떨었다. 내가 이혼녀라서 감 떨어졌나 봐. 쏘리. 자, 우리 다시 맛있는 음식이나 인조이 합시다. 강 실장님께서 예전에 향수 콜라보한 적 있는 미셸 카네란 분을 소개시켜주셨어요. 작년 프랑스 대회에서 올해 신인 조향사상을 받은 분이라 홍보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. 샘플 제작 가능한지 컨택해봐요. 제가 불어를 못해서요. 봉주, 살라 데파트먼 VIP 리그 헝마그 장성은 드자베 바흘레 아부 노트 쉽 마당 강 세사? 위 D'accord. OK. Je vais vous envoyer par email. Oui. Voilà, merci. 강 실장님 이리 통화한 모양이에요. 내용 정리해서 여기로 메일 보내달라고 하네요. 메일은 영어로 보내면 돼요. 네. 메일 보내기 전에 나한테 먼저 보여주고요. 메일 정리했습니다. 내 메일로 보내줘요. 네. 메일 고쳐서 보냈으니까 그걸로 보내요. 네. 죄송해요. 저 때문에 차장님 퇴근도 늦어지시고. 유리 씨가 전에 그랬죠?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냐고. 맞아요. 우리 팀에 발령받는 직원은 해외 컨택 업무가 많아서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은 가능한 사람이 와요. 유리 씨가 여기 들어온 건 그러니까 특혜죠. 유리 씨보다 6개월 일찍 들어온 상우 씨도 아직까지는 서브 업무만 해요.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신입사원한테 이런 큰 업무를 맡기진 않죠. 역시 특혜예요. 유리 씨가 부사장님 딸이 아니면 가질 수 없었던 특혜. 그게 유리 씨 자격인 거죠.
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. 유리 씨는 그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. 착한 사람까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만하죠. 더 불편해서요. 나 차장 울산 지점으로 발령 내신 게 사실입니까? 나 차장은 이 일의 피해자입니다. 발령 제거해 주십시오. 나가봐요. 무슨 일인가? 부사장님께서 제 울산 지점 발령을 지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선을 넘는구만. 조직 인사를 나 차장이 갖다부터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네. 저도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이번 인사가 온유리 씨와 박성준 이사의 불륜 때문이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. 만약 이번 인사가 둘의 불륜을 덮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라면 저는 이 일을 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 이 모든 일을 공론화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자네한테도 타격이 있을 텐데. 전 이미 많은 걸 잃었습니다.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죠. 확실한 건 이 모든 사실이 공론화되면 이로 인해 잃는 건 부사장님이 더 크실 거란 겁니다.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? 아니요.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. 그 점 숙고해서 결정 부탁드립니다.